지금으로부터 약 650년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직지, 정식 명칭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은 고려 말기 경안이라는 승려가 지은 책입니다. 그 안에는 참선에 돌을 깨치면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가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이 책은 고려의 혁명적인 디지털 발상, 금속 활자로 인쇄돼 그 가치를 자랑합니다. 다량 다종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일이 목판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또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목판에서 활자 인쇄로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한 페이지마다 그대로 판각을 되풀이해야 하는 목판 인쇄술은 시간과 비용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로 만들어내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즉, 활자를 만들어두고 같은 글자가 나오면 계속해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기존의 목판 기술과의 생산성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더구나 금속 활자를 주조하고 잉크를 제조해 질 좋은 종이에 책으로 인쇄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세계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총동원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고려는 가히 세계 최고의 인쇄술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죠. 얼마만큼 책을 필요로 했으면은 책을 만드는 방법이 바뀌었겠는가? 금속 활자를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최종 목적은 책 속에 담겨 있는 지식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위대한 금속 활자본 직지는 우리 곁에 없습니다. 대신 책의 겉표지에는 낯선 이방인의 글씨가 쓰여 있죠. 그 글씨의 주인공은 1800년대 세계 열강국 한국 대사들 중 한 사람, 프랑스인 플랑시. 직지는 주한 프랑스 공사로 근무했던 플랑시가 1800년도 후반에 수집해간 수많은 책 중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쇄 출판업을 했던 가정에서 자라 중국어를 전공했던 플랑시.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의 고서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개항한 지 얼마 안 된 조선의 문화를 유럽에 널리 알리고 싶어 했죠.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서민들은 닥치는 대로 고서적을 구해와 팔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로 건너가 플랑시의 모교인 파리 동양어학교 도서관에 기증된 직지. 그 뒤 어찌 된 일인지 다시 세상에 나왔다가 1911년 경매에 붙여져 한 골동품상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후손에 의해 기증되죠. 우리 곁을 떠난 직지는 1950년부터 지금까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것을 반환하자는 이런 운동들도 많이 전개가 됐습니다만은 그 유네스코 규정상의 약탈 문화재는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약탈 문화재라는 그러한 증거가 지금 없고 그 외교관에 의해서 수집돼서 갔기 때문에 사실은 반환받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프랑스 공사관 서기로 와 있으면서 플랑시의 고서적 수집을 함께했던 모리스 쿠랑. 한국의 도서를 모아 한국서지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그 또한 일찍이 금속 활자본 직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지의 가치를 깨워낸 이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일하던 한국인 박병선 박사.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 발견됐지만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책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1972년 세계 책의 전시회.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박병선 박사가 집요한 연구 끝에 직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임을 입증해낸 것이지요. 그리고 2001년 유네스코의 또 하나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됩니다. 금속 활자로 인쇄가 됐다고 하면은 한 권만 인쇄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국내에 또 어딘가에 직지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찾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한다면은 새로운 어떤 자료들이 또한 그 찾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찾는 노력들에 많은 경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국적을 떠나 미개척 국가의 고서에 관심을 가진 서지학자들, 그리고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입증해간 학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직지는 지금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린 또 다른 직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 금속 활자 종주국 고려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